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설지향입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 안동 지역에도 며칠째 밤새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여러분 댁에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인해 저희도 현장 가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주인분께서 금액을 많이 인하를 해주신 매물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에 있던 소나무 정원과 모던한 고급주택이 잘 어울렸던 매물인데요. 무려 7,700만 원이나 인하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 인하해서 메리트가 많으니 다음 영상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썸타는 부동산의 건설자랑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는 그리고 모던한 감각이 굉장히 돋보이는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연의 힘을 담뿍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소나무 조경이 식재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들어와서 마당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졌잖아요.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멋있구나 라는 느낌의 소나무들이 가득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우와 멋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수령도 꽤 된 듯한 소나무들을 마당 정원에 한가득 심어 두셨는데요. 나무 전문가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데도 뭐 1,000만 원 다니는 기본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진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조경을 만들어 두셨고 중앙 정원에도 이렇게 소나무들을 곳곳에 식재하셨습니다. 멋진 소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서 어디에 이 소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마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주인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구나, 공부도 많이 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양한 공간에 식재를 하셨다 싶어요. 멋진 소나무는 기본이고요. 자연석까지도 멋들어지게 잘 배치를 해두셨네요. 앞쪽을 바라보면 햇살 잘 드는 정남향으로 마치 어디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들판 뷰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앞이 환하게 조망이 잘 나오는 곳이에요. 이 조망이 잘 나오는 곳 전면 쪽에 텃밭 공간을 배치를 하셨네요. 텃밭에 나물들 심으면서 수확하면서 멋진 조망까지 감상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주택은 주택도 멋있지만은 이 조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취미 활동으로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마당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을 심고 가꾸는 그런 것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좌측편에 잔뜩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경계 쪽으로는 담장목들을 또 심어 두셨는데요. 스카이로켓, 뭐 에메랄드 그린과 같은 이런 담장목들을 경계에 심어 두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수령이 꽤 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나무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가꾸어 오셨더라고요. 주택은 10년이 안 돼 보이는데? 주택은 4년차 건물이지만요. 그 전에부터 우리 주인분이 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어 오셨습니다. 보기에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는 소나무도 있지만 옆으로 누워있는 소나무도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 봅니다. 제가 나무를 잘 모르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눈이 정화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앞쪽으로는 잔디마당이 또 펼쳐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냥
통창 바깥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정면에 이런 공간도 마련을 해두어서요. 자연석과 고급진 소나무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지금 보이는 이 소나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채, 정말 직접 산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소나무를 가지고 와서 가꾸고 살리고 하느라고 애를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소나무뿐만 아니라 야생화도 한가득 심겨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봄이 되면 이 야생화들이 만발하면 갖가지 색깔과 향기를 뽐낸다고 해주시네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운 정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전면 마당 공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아, 앞쪽에 보이는 주택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죠. 화이트 앤 블랙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하셨습니다. 맨 좌측편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고요. 전면 보시면은 정남향 방향으로 방 두 개와 거실이 전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앞쪽에 통창 공간이 거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저기 안방 끝 공간으로 가는 길에 복도를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그 복도 앞에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도 나옵니다. 주택 내부와 마당을 연결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이렇게 넓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활용하기 나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주택 내부도 좀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면 샤시로 뭐 드나들 수도 있지만 정식 출입구는 주차장이 있던 공간 그 뒤쪽 편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차는 두 대 이상 넉넉히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계단 정도 올라가면 문이 하나 열리는데요. 이곳은 현관 앞 포치 공간인데 포치 공간에도 이렇게 문을 더 달았습니다. 단열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안쪽에 현관문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아, 한여름에는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방범 방충망만 닫아둬도 시원하게 바람이 잘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관에는 어유 바닥 타일이 멋스럽습니다. 전면에 화이트 톤의 키 큰 신발장, 유리 부착된 신발장이 배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톤의 3연동 슬라이딩 유리 중문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중문 열면 바로 전면으로 길게 펼쳐진 복도 공간과 함께 좌측 주방, 우측 거실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왔을 때 굉장히 화이트 톤의 밝은 느낌이 드는 주택입니다. 바닥과 벽체, 전장을 화이트 톤으로, 밝은 톤으로 인테리어 마감을 해서 내부에 싱크대라든가 그리고 블랙톤의 샤시가 굉장히 모던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향의 거실 전면에 통창 유리창이 배치되어져 있어서 이곳에서 바깥에 보이는 내 마당의 예술 작품 소나무 조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샤시도 LG하우시스 이중 샤시, 고급 샤시로 마감을 하셔서 내부가 상당히 따뜻하고 단열 효과도 한층 업되어져 있는 그런 주택이네요. 와, 전면 샤시 문 열었더니 맑은 공기와 함께 푸르른 소나무가 내 시야를 한가득 채우는 곳입니다. 거실 공간에는 전정에 전정형 에어컨 한 대 설치되어져 있고요. 거실 맞은편에 주방 공간입니다. 밝은 벽체와 바닥에 약간 진한 그레이톤의 싱크대를 배치를 해서 그런지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부장의 일자형의 싱크대와 함께 앞쪽에 이렇게 또 아일랜드 식탁까지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진한 톤이어서 고급진 느낌이 훨씬 물씬 나는 그런 곳입니다. 카메라를 돌려보면 생뚱맞게 냉장고가 왜 한 대밖에 배치가 안 되지 싶었는데 다용도실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곳에 김치 냉장고를 비롯해서 냉장고 두 대에다가 세탁기 그리고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문 뒤쪽 선반까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다용도실 공간이 나옵니다. 거실과 주방은 살펴보았고요. 오늘 주택은 전면 방향으로 방이 두 개 배치되어져 있거든요. 들어올 때 출입문 중문 바로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방도 방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작은 방은 조금 아담하고요. 전면에 유리창이 기역자 형태로 코너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당 공간에 푸르른 소나무가 한눈에 잘 들어오고요. 창문은 이렇게 환기될 수 있는 틸트도어로 진 창호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방에는 반대편에 화이트 톤의 키 큰 붙박이장도 시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가구 놓지 않고도 수납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앞 전면 공간에 거실 공용 욕실이 자리해 있습니다. 욕실 공간 제법 넉넉하고요. 역시나 약간 차분한 느낌의 다이를 사용을 하셨네요. 그래서 화이트 톤의 세면기 양변대와 함께 세면기 양변기와 함께 고급진 느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복도를 지나서 저 안쪽에는 내실 공간 어떨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복도를 지나면서 우측편에 유리창을 또 이렇게 커다랗게 시공을 해두셔서 정남향의 햇살도 잘 들어온 데다가 역시나 중정 공간 이곳에 테이블 하나 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안방과 거실을 오가면서도 마당 공간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주택 후면 쪽에 약간의 확장 공간을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지붕도 씌우고 유리창도 시공을 하면서 내부 공간으로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공간은 뭐 물건을 수납해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안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남향으로 모든 실들을 배치해서 이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안방은 전면에 베란다를 품고 있네요. 그래서 앞쪽 베란다 공간에 빨래도 놀고 좌우측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 시설도 되어져 있습니다. 물건 수납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참 편리하겠다 싶습니다. 이곳은 뭐 드레스룸을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붙박이장이 한쪽에 배치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안쪽 공간에 또 이렇게 보면 물건들을 수납하고 옷을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도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장을 잘 짜 넣으면 웬만한 물건은 다 수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공간은 화장대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도 마찬가지로 거실 욕실과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느낌을 표현한 깔끔하고 고급진 욕실 공간이네요. 오늘 주택은 광역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수 정화는 직관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택은요. 상주시에 관할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경 시내와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주거 생활에 필요한 편리시설은 10분도 안 되는 문경시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주택 내부 면적은요, 주택만 37평, 옆에 주차장 10.8평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37평에 방 두 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주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간들이 제법 넉넉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택 내부는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후면부에도 제법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충분히 주차 가능하겠어요. 시멘트 포장 완료되어져 있어서 특별히 관리는 안 해도 될 듯해 보이고요. 후면 쪽에 또 이렇게 창고 공간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부형 창고 공간인데 마당 조경에 필요한 텃밭 일구기에 필요한 뭐 농기구들, 잔디깎이들은
비료들은 이곳에 보관을 하면 되겠네요. 진출입구 후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쪽편에 도로와 접해져 있는 이곳으로 차량 진출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도로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이 도로로 나갈 수 있지는 않고 뒤편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 후면 모습입니다. 화이트 블랙톤의 느낌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옆쪽에 닭장 공간을 마련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닭도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닭을 어떻게 잡아먹지 여기에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망 안쪽에 이렇게 뭐 예쁜 또 다양한 나무들과 함께 닭장 공간을 마련을 해 두셨네요. 이곳은 2차선 지방도로까지는 대략 한 300m 정도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읍소재지까지는 2.3km 5분 거리, 그리고 문경시청까지는 3.4km 8분 거리. 아우, 거기다가 중부내륙 고속도로 나들목인 점촌 함창 IC까지도 5km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죠.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가꾸면서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경북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에 위치한 주택 매매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지 내필지와 주택의 전체 매매 금액은 7억 6,700만 원입니다. 주택이 자리한 토지는 전체 내필지로 대지 한 필지, 전, 답, 도로 한 필지씩, 전체 내필지 합계 면적은 2186제곱미터로 661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징크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 1층의 단독주택으로 2020년 8월 14일 사용 승인되어 4년차 건물입니다. 주택의 전체 연면적은 158.54제곱미터로 47.9평이며 주차는 4대 정도 가능하고 입주 시기는 협의하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 인근의 2차선 도로변까지 한 300m만 걸어나가면 함창 명주 테마파크라는 공원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사망구리의 장미가 백만송이 꽃을 피운다는 장미동산을 비롯하여서 산책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명주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명주박물관, 아름다운 한복을 감상할 수 있는 한국한복진흥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보면 좋을 경북곤충생태전시관까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라 내 마당에서 즐기는 자연도 좋지만 조금 걸어나가면 볼 수 있는 백만송이 장미꽃이 피는 장미정원도 정말 좋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장미공원 옆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명주정원 카페라는 것도 있고요. 또 맛집으로 소문난 명주골 막국수 집도 있으니 한번 다녀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취미생활도 하면서 마당에서 나의 여유로움과 행복을 찾아보는 것 어떨까요? 썸맨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썸타는 부동산의 권소장과 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